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구조적 설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를 했나요?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명세서를 출력을 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 분석 기법의 결과물인 자료 흐름도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 프로그램 구조, 모두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 평가 지침, 문서 도구, 이런 것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기법이 바로 구조적 설계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네, 설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는 이제 앞에서 요구사항 분석을 했죠. 거기서 작성된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의 기능이 이제 실현이 돼야 되겠죠. 실현이 되기 위한 알고리즘, 또 처리될 자료 구조, 이러한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로 설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평가를 위한 지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모형은 데이터 설계, 구조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구조 설계를 이제 다른 말로 아키텍처 설계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요. 데이터 설계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요구사항 앞부분이 바로 요구사항 분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RD를 이용을 해서 정의된 개체 간의 관계, 자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자료의 설명들이 데이터 설계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구조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듈, 소프트웨어를 나눈 조그만 덩어리를 우리의 모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큰 덩어리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여러 모듈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에 또 관련성이 있겠죠? 모듈 사이의 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DFD, DD, STD,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의 상호작용이 기초가 되고요.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제 연결이다, 소통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는, 이제 여기는 상호작용이 되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과 사용자들이 어떻게 통신하는지 기술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DFD가 인터페이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 설계입니다. 모듈이 수행할 기능을 이제 절차적인 기술로 바꾸는 것이고, 소단위 명세서, 상태 전이도가 절차 설계의 기초가 됩니다. 설계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계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들이다라는 거죠. 먼저 모듈화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큰 덩어리의 소프트웨어를 조그만 덩어리의 모듈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모듈화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모듈 단위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요. 뭐 어떤 학생에게 몇 바이트나요? 크기가 얼마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무조건 나누는 이 단위를 이제 모듈이다라고 합니다. 바구니 하나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짐을 통째로 움직이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바구니에다 하나씩 담아서 옮겨가기 좋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모듈화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면 뭐가 좋아지냐? 확장성, 융통성, 네, 경제성이 이제 향상이 된다. 즉, 모듈화 설계의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세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다라는 것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례로 세분화시켜서 구체화 나가는 설계 방법이 돼요.
여러분한테 코끼리 그려볼까요? 그러면 코끼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코끼리. 코에 있는 거죠, 코에. 그래서 일단은 코를 먼저 그려요. 이렇게요. 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그려나가는 이런 기법이다. 되는 거죠.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을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세분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나가는 설계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 추상화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능, 제어, 자료 추상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 추상화다. 그러면 입력되는 자료를, 출력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추상화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제어 추상화다. 그러면 이제 제어의 정확한 메커니즘,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정의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효과를 정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이 되고요. 자료 추상화다. 그러면 자료에 적용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정의함으로써 자료 객체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추상화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기억을 해주고요. 자, 단계적 정제입니다. 단계적 정제는 문제를 상위의 중요한 개념부터 하위의 개념으로 구체화시키는 분할 기법이에요.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기법, 즉, 하향식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구체화되고 상세한 내용은 가능한 뒤로 미뤄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단계적 정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은닉입니다. 은닉이라는 것은 뭐죠? 숨기는 거죠. 왜 숨길까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을 숨기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이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모듈 내부에 포함된 절차, 자료들에 대한 정보가 감춰요. 그래서 다른 모듈이 접근을 했을 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듈이 이런 정보 은닉된 모듈과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때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딱 필요한 정보만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고 하나의 모듈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아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수정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인 모듈의 전반적인 계층적인 구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제 진행을 할때 순서, 선택, 반,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처리 과정은 나타내지 않고 일반적인 트리 구조의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합니다. 사각형은 모듈을 나타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유도, 제어도가 있는데 이건 기억을 해주고요. 팬인이다, 팬아웃이다라는 용어가 나오죠. 팬인이다라는 것은 어떤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의 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모듈이 주어진 모듈을 호출하는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F의 입장을 봤을 때 F를 호출하는 것은 누구예요? B, C, D죠. 그래서 F에서 팬인은 3개고 그거는 B, C, D다라고 하고요. 제어도 팬아웃이다라는 것은 어떤 모듈에 의해서 제어되는 모듈의 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F의 팬아웃은 2개, GH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깊이 넓이가 있습니다. 제어의 계층 수를 깊이라고 하고, 제어의 분기된 수를 넓이라고 하고, 주종적, 종속적 모듈이 있는데, 주종적 모듈이라는 것은 다른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이고, 종속적 모듈은 어떤 모듈에 의해서 제어되는 모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구조에서 나오는 이제 생소한 용어들을 내가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자료 구조는 자료 구조 파트를 보면 되죠.
자료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구성, 결합 정도, 접근 방법,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자료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설계를 바람직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바람직한 설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설계는 독립적인 기능적 특성을 가진 모듈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얘는 글자에 관련된 모듈, 얘는 문단에 관련된 모듈, 얘는 인쇄에 관련된 모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다라는 건데 글자 색깔 바꾸는 것이 이 속에 있으면 어때요? 좀안 바람직한 설계가 안된 거죠. 그래서 이 글자 색깔 바꾸는데 문단에 있는 어떤 명령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모듈로 구성된 것이 바람직한 설계라고 보고, 모듈 설계는 모듈 구조로 분리되는, 이게 딱딱 분리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듈 간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 설계에서 계층적 자료 조직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료와 프로시저에 대한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포함해야 된다. 모듈 간과 외부 개체 간의 연결고 복잡성을 줄이는 인터페이스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을 중요한 거죠.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세요 했으니까 그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이 되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모듈은 독립적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 그 독립성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냐면 결합도가 있고 응집도가 있어요. 응집도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의 관련성이에요. 높아야 되겠죠?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련성이에요. 이건 어때요?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바람직한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먼저 설계를 하고 점점점 세분화시켜서 구체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설계다라는 겁니다. 모듈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큰 덩어리에, 소프트웨어를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는데, 이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는 용어상으로 뭐라 그런다? 모듈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모듈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작고 간단하게 나누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모듈은 아무렇게나 싹둑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명령어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듈이라는 이 A라는 모듈과 B라는 모듈 사이에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련성은 없게 확실하게 나누는 게 좋다. 그래서 독립성이 높도록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립성을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결합도와 응집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꼴에 관련된 명령어들, 인쇄에 관련된 명령어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글꼴과 인쇄에인데 글꼴 글자 색깔을 주는 명령어는 A에 들어가야 돼요? B에 들어가야 돼요? A에 들어가죠. B에 들어오면 그거는 잘못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명령어들은 굉장히 관련성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 안에 명령어들의 관련성을 우리는 응집도다라고 하는 거고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련성을 결합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집도는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고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련성은 없을수록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도는 낮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독립성이 높은 구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고를 기억을 하세요. 응고, 응집도는 높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결합도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결합도는 이 모듈과 이 A라는 모듈, B라는 모듈과의 관련성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독립적인 모듈이 되기 위해서 결합도는 어찌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결합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순서를 일단 외워줘야 되는데요. 내, 공, 외, 제, 스입니다. 결합도는 낮아야 되니까 어때요? 얘가 더 이제 좋은 거겠죠. 이 중에서는. 그래서 일단 순서를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내공이 쌓이면 여러분 외제차 타봤어요? 외제차를 네, 스르륵 탈수 있어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또 좋은 방법 있으면 네, 또 마련해 주고요. 이제 하나하나의 이게 이 종류만 또 전에는 나왔었는데 이제 점점 또이 순서는 또 여러분도 다 아니까 또 세부적인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합도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용 결합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 결합도는 한 모듈이 다른 모듈에 뭐를 참조한다? 내용을 참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이 변경이 되면 예, 하나의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모듈이 변경이 되면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의 중간으로 분기되는 경우에도 내용 결합도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의 내부로 제어가 이동이 되고 그한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 자료의 조회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네.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하는 경우의 결합도 내용 결합도다. 네, 공통 결합도입니다. 자, 여러 모듈이 공통인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요. 공통인 자료 영역이 있는데, 이 공통인 자료 영역을 사용할 경우의 결합도입니다. 너도나도 여기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이걸 많이 사용할수록 이제 좀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통 데이터 영역을 조금만 변경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한 모든 모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외부 결합도입니다. 어떤 모듈에서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 외부로 선언한 데이터를 다른 모듈에서 네, 참조할 때의 결합도입니다. 참조되는 데이터 범위를 각 모듈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입니다. 네.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제어 요소가 있는데 그런 제어 요소를 전달할 때의 결합도입니다. 그래서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을 통제하는 경우 또 처리 기능이 두 모듈에 분류되어서 설계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발생이 되고요. 스탬프 결합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모듈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 통로로서 배열 또는 레코드 이런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모듈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조회하는 경우의 결합도고 자료 구조가 어떤 변화 또는 포맷,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모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결합도가 있습니다.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되는 경우의 결합도입니다. 그래서 모듈이 이제 인수로 다른 모듈에게 데이터를 넘겨주고 호출받은 모듈은 받은 데이터에서 처리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호출을 하죠. 여기서 ADD라는 함수 좀 호출해 주세요. 3과 4를 가지고 이런 걸 이제 인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DD라는 함수에서 3, 4를 이제 AB 매개 변수 AB로 받아가지고 막 처리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수로 다른 모듈의 데이터를 넘겨주고 호출받은 모듈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막 처리 결과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이렇게 처리 나왔다. 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간의 내용은 전혀 알 필요가 없고, 한 모듈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그래서 변경하더라도 다른 모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합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결합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집도입니다. 응집도는 어때요? 이 모듈 안에서 명령어들의 관련성이 되죠.
이 명령어들 사이는 관련성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집도는 높도록 만들자라는 거고요. 응집도가 강하다. 가장 좋은 거죠. 기능적 응집도입니다. 모듈 내에 모든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하나의 문제와 뭐 글꼴이다 그러면 이제 글꼴에 관련 인쇄다 그러면 인쇄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서 수행될 경우를 기능적 응집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 응집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듈 내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이 출력 데이터를 다음 활동에 입력으로 사용이 될 때의 응집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적, 교환적 응집도다라는 것은 동일한 입력, 동일한 출력을 사용해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다음에 절차적 응집도다라는 것은 여러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응집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순차적인 수행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순차적 응집도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관련된 기능을 가지는데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줄지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는 우리 절차를 지켰다. 순서를 잘 지켰다. 우리 새치기가 하면 절차가 무시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거는 절차적인 응집도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시간적 응집도입니다.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몇 개의 기능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모듈로 작성할 경우를 말을 하고요. 논리적인 응집도다. 그러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 특정 형태로 분리되는 처리 요소로 하나의 모듈이 형성되는 경우. 우연적 응집도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잖아. 응집도 중에서는 관련 없는 것. 없는 요소로만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명령어들을 자, 글꼴에 관련된 명령어, 인쇄에 관련된 명령어, 뭐 문단에 관련된 명령어. 이렇게 이제 다 나눴어요. 근데 좀 어디에도 좀 들어가기 애매한 명령어들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타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게 명령어를 놓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연적 응집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 조건 독립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결합도는 낮게, 응집도는 높게 설정해야 모듈의 독립성을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장이 날때 스스로 고쳐주면 되죠. 여러분이 컴퓨터가 목통이 됐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서 작업 관리자창 나오게 해서 강제 종료할 수가 있죠. 스스로 유지 보수를 이렇게 할수 있으면 이제 좋은 거다라는 거고 모듈의 크기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건데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크기로 분해를 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입구에서 하나의 출구를 갖도록 한다. 이렇게 설계된 것이 좋은 소프트웨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